총선 승리를 위한 100일 기도 79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닥치고 총선 승리. 간단하죠. 남은 시간 닥치고 총선 승리. 한 표도 흩어지지 말고 우파, 범우파, 민주당을 싫어하는 중도까지 다 모여서 무조건 승리. 선거판 내부 총질의 시대 제발 좀 끝내고 무조건 이기자 이겁니다. 선거를 앞두면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치요? 대안 제시요? 할 거면 진작 했어야지. 진짜 제대로 하고 싶으면 다 같이 뭉쳐서 이기고 총선 지나고 제대로 도전해 보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10개 파이가 있어요. 이게 맞아. 이게 답이야. 저쪽보다 이쪽이 훨씬 낫지. 아무리 그래도 저건 아니지. 이거야. 이게 맞아. 이걸로 뭉쳐.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들도 저게 맞나? 하나 둘 붙어서 11개가 되고 12개가 되고 15개가 됩니다. 그런데 선거 앞두고 이 10개를 두고 이 10개를 8대 2 또는 9대 1로 나눠보겠다고. 니들로는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렇게 남은 시간을 보내면요. 8대 2로 나누냐 9대 1로 나누냐 싸우는 동안에 10개가 8개가 됩니다. 7개가 됩니다. 왜냐면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쪽엔 피로감만 전해지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선거 직전에 니들은 구태야 하면서 청년이 쪼개먹든 니들은 가짜야 하면서 어른들이 쪼개먹든 선거 전 일부 나눠먹기가 성공하면 그런 성공 사례가 발생하면 앞으로 선거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영원히 지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우파는 투닥투닥하다가도 선거 때 되면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기기 힘들어 이런 위압감을 주시겠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닥치고 총선 승리.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게 답니다. 닥치고 총선 승리. 이 7글자 간결하게 남기고 오늘 영상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1855 0410 플라워 이런 거 다 빼고 깔끔하게.